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오순절 교회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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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깊이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축하의 메시지를 강승규 시민사회수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순복음교회와 기독교에 직접 감사드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으나 지금 같은 시각 대전에서 세계 지방정부 포럼이라는 국제행사가 열려서 불가피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 이수석이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하겠습니다. 26번째를 맞는 세계 오순절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영훈 담임 목사님, 윌리엄 윌슨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이 3년마다 모이는 세계 오순절 대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바탕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세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사역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오순절 교단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해오며 우리 국민에게 신앙을 통한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되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대의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대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과 한교청 총회장 류영모 목사님 그리고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하신 후에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친구 김장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닥터 리, 닥터 윌슨, Congratulations on your World Pentecostal Congress. On behalf of all the Christians here in Korea, let me welcome you, congratulate you for having conference here in Seoul today. 하나님께서 오늘 저 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네 분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이 대회를 내려다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After Jesus was resurrected, he told his disciples, receive Holy Spirit. I hope this conference will bring Holy Spirit to everybody who attends. May God bless you. Have a wonderful conference. On behalf of all the people, the Baptists around the world, I served 5 years as a president of Baptist World Conference, Congress. And let me welcome you, congratulate you. Have a great time. God bless. Thank you. 할렐루야! 세계에 있는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4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올해로 26번을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오순절 교단을 지켜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 중 하나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송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 총재이신 윌리엄 윌슨 총장님 그리고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대표 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의 제4차 산업혁명이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사회는 심각한 탈종교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종교인 인구 2004년 54%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40%를 차지했습니다. 가속화되는 탈종교화 속에서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SBNR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시점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이라는 주제가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순절 교회의 영성적이고 성령론적인 교회가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오순절 대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사역을 논의할 때 다음 세대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비전과 전략들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용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과 같은 걸출한 영적인 거장들이 오순절 교단에서 앞으로 계속 배출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대회가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희망과 비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에서 보인 오순절 교단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석하신 세계 각국의 오순절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서 참석하신 각 교단의 총회장님과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조영희 목사님은 1973년 8월 15일 이 자리에 1만 명이 함께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전까지 모래발판이었던 이곳에 아버지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아버지는 벅찬 감격에 젖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한 달 뒤인 9월 18일에 제10차 세계 오순절대회 PWC를 이곳 새 성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은 물론 동양에서 최초로 열린 PWC 대회였습니다. 39개 나라에서 2,0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김포국제공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저녁 집회는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효창 공설 운동장에서 열렸는데 5만 명의 성도들이 움집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여의도 순복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였고 1998년 다시 PWC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다시 이곳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한 일평생 성령님께 의지하여 목회를 해오신 조영기 목사님과 그의 뒤를 이어 성령운동의 유산을 이어가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49년 전 1973년 여름에 있었던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어야 하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기적의 2박 3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계기로 부흥의 새바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열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문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국회의장 김진표 장로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73년과 1998년에 이어서 올해 세계 오순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 137년 만에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의 이런 놀라운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전 세계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영적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월 대표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경 교수입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오순절 성령 운동에 참여한 전 세계 국가의 대표 교회 지도자분들이 모이는 축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세계 오순절 대회 대표 대회장이신 이용훈 목사님과 세계 오순절 협의회 총재이신 윌리엄 윌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계 오순절 대회는 1973년과 98년에 개최된 이후에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오순절 대회를 서울에서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 137년 만에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교회 사역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움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회 3일 동안 즐거운 배움의 자리가 이어지고 또 순서마다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 세계 오순절 가족들이 모이는 세계 오순절 대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영 월순 목사님 선포된 말씀처럼 오순절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이끌어 갈 걸 믿습니다.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ther, we need you. Special
pray for the great revival in the next generation.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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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부흥을 주옵소서. We need the great revival in the next generation. Send us revival, send us revival, send us revival in the next generation. We need revival, we revival, we are spiritual awakening, we need spiritual blessing, we need spiritual revival in the next generation. O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Through this conference, we can get the special revival. Must be there by 10 a.m. 10시 전에 꼭 도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마지막 폐식이 이곳에서 7시 50분부터 시작되는데 7시 반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폐식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losing ceremony will be held in this place around 8 p.m. this Friday. Please attend the closing ceremony also. 마지막 페이스도 꼭 참여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찬송한 후에 우리 윌슨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므로 이 계시를 마치겠습니다. After Lord's Prayer, Dr. Wilson come here, bless the offering and give us benediction. Who are we that we are worthy to give back to you? 우리가 누구이간데 받은 은혜를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You are majestic in power.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예물 드립니다. Glorious in your splendor.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Thank you for providing for us.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lessing us.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something, Lord, to bring us an offering to you. 이렇게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We do this willingly. 기쁨으로 바칩니다. And cheerfully.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For you love a cheerful giver.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In Jesus' name.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I'll give a benediction in a moment. I want us to do something together. 축도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I want us to make a confession.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Say with me in either language. 영어든 한국말이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Today. 오늘. We agree with you. 성령님과 동의합니다. That you will bring a revival.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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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 되고 될 줄 믿습니다. Now may the love of Go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and the fullness of his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rest upon us,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in this conference, 이 성회 가운데 and give us peace.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Amen.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